그 예를 들면 택시 탔을 때 너무 이해 못해서 그 기사님은 이만큼 계산해야 되죠. 근데 후배들은 이해 못 바로 이해 못했으니까 예예 감사합니다 내릴 거예요. 프랑스 교환학생분들을 모셔봤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인사, 프랑스어 한국어로 왼쪽부터 차례대로 해주세요. Bonjour, je m'appelle Isaïe Gaucher. Je suis actuellement étudiante en échange à Sangji et j'ai 19 ans. Bonjour, je m'appelle Emma. J'ai actuellement 18 ans et je suis en échange à Sangji. Bonjour, je m'appelle Adler. Je suis en 4e année. J'ai 22 ans et je suis aussi en échange à Sangji University. Bonjour, je m'appelle Elena Elia. J'ai 19 ans et j'étudie le coréen à Sangji. 안녕하세요. 저는 이직입니다. 저는 교환학생입니다. 그리고 19살이에요. 안녕하세요. 에마예요. 18살이에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교환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이라고 해요. 저는 4학년 교환학생이에요. 22살이에요. 그리고 후배들처럼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레나라고 해요. 저는 19살이에요. 네. 그럼 혹시 학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우리는 프랑스에서 국제고용학과 같은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그 국제고용학과하고 한국어 꼭 매일매일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교환학기 세 번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상지대학교 가야 되거나 뭐 다른 대학교 한국에서 가야 돼요. 교환학생분들은 다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숙사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이나 좋은 점 혹은 아쉬웠던 점 에피소드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 기숙사 너무 좋아요. 카페 있어요. 그리고 운동장? 헬스장? 헬스장? 헬스장 있어요. 그럼 너무 좋아요. 저도요. 너무 좋아요. 기숙사 밝아요? 뭐죠? 밝아요? 네? 라이트? 네? 밝아요? 그리고 잘 봐요? 잘 봐요. 널 봐요. 러버스. 토탈. 우리는 그 행복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요. 그 뭐 미국 교환학생이라서 게스트룸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넓고 밝고. 근데 진짜 좋은 점은 그 발레할 때 앱은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저희 다른 대학교에서 그 큰 연금 써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발레실 너무 좋아요. 네? 그 발레 세탁기실? 빨래, 네. 세탁실. 세탁실. 네. 저는? 제 룸메이트 좋아요. 룸메이트 예만. 네. 있었던 재밌는 일이나 뭐 친구를 사귀었다거나 그런 해프닝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아직 받은 거죠. Est-ce que vous avez une expérience assez marrante à la Sangji, un truc sympa? C'est quoi que tu disais tout à l'heure? Il y en avait une qui était bien. Avec le taxi. Oui. Avec qui? Avec le taxi, ça peut être marrant. En français? En français? En français? En français, je vais répondre. Je vais répondre. Allez. Ah, merci. Qu'est-ce qu'il y aurait? Vas-y. C'était au début de Sangji lorsqu'on est arrivé à l'université. J'en fais beaucoup, pardon. Ok, vas-y. 그 성지대학교 도착하자마자 on était en train d'être sur chemin pour aller manger avec toute la classe enfin avec toutes les nos amis français quoi. 그러니까 그 프랑스 여자끼리로 그 식당 길이까지 그 걸을 때 동안 et comme on a l'habitude on parle un peu fort et il y a une il y a une jeune fille qui nous a arrêté pour nous demander si on était française. 그 후배들은 저 없었어요. 그 후배들은 길에서 아주 시끄럽게 프랑스어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한국 여자는 이렇게
혹시 프랑스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어보고. Et il s'avère que cette personne était extrêmement fan de la France. Elle y est déjà allée plusieurs fois. Et 그 이 여자는 프랑스 문화 아주 좋았고 그리고 프랑스에서 여러 개 갔다 왔으니까. Et donc depuis ce jour, c'est sûrement notre meilleure amie, notre meilleure rencontre en Corée. 그 이날부터 그 이 여자 학생은 성지대 학생이었는데요. 그 여자는 제일 진짜 친한 한국 친구일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고마운 마음이 네. 있어요. 아, 다음 친구인가? Celle du taxi, moi je trouve elle est drôle. Le taxi, c'est pas vraiment dans son jean, mais... Quand, en gros, il nous a dit « Ah, mais vous n'avez pas payé » et qu'on a fait « Ah oui, merci, merci » parce qu'on parle pas très bien coréen. C'est un peu marrant. 아, 그 후배들은 그 올해는 한국 배우는 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많이 후회, 뭐지? 아, 후회 말고 후회하는 기한, 뭐 상황이 있었어요. 그 예를 들면 택시 탔을 때 너무 이해 못해서 그 기사님은 이만큼 계산해야 되죠. 근데 후배들은 이해 못, 바로 이해 못했으니까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내릴 거예요. 이렇게 그 택시 교수님 잠깐만요, 잠깐만 계산해야 되죠. 그 이런 재밌는 시간 있었어요. 한 이야기 엄청 많지만 근데 제일 좋아하는 것은 그 우리는 그냥 편하게 그 카페 딕셔너리 가고 나갔을 때 그 리지그는 그 휴대폰 보고 계단 내리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미끄러워서 계단 안에 그냥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뭐 병 가야 되나 이런 질문 말고 그냥 다 같이 웃었어요. 네. 감사한데요. 네. 오케이, 다음은 그 브랜드 그 하나는 차네. 다른은 North Face. 신기해요. 말해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샷 페이스. 어? 왜? 어? 생각보다 의외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 이유 잘 설명해 줘. 저는 North Face. 물건 있어요? 보다. 나 채널보다 North Face 더 입었어. 입었어요? 이런 이유 드네요. 저 샤넬 비싸요. 아, 샤넬 비싸요. 아, 근데 브랜드 이마주 이미지로 뭐가? 샤넬. 샤넬. 저도 그 노스페이스 뭐 겨울 것도 있지만 그 샤넬 맞아요, 예뻐요. 근데 저 사실은 디어도 좋아해요. 그치. 뭐 샤넬 좀 옛날 느낌이라서. 근데 저 좀 새롭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다음은 오케이. 그럼 와인이나 소주. 네, 어떻게? 네? 엄청난 대결인데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여쭤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소주. 오, 좋네요. 오케이. 저는 white wine. 제 좋아하는 와인 빨간색 와인이에요. 네. 네. 와인 더 맛있어요. 저는 뭐 그냥 일반적인 와인 그 내 취향 아니에요. 근데 화이트 와인 그 아주 설탕 많이 있는 두피랑 화이트 와인 있는데요. 이거만 제 마음에 들어요. 근데 소주는 생각보다 제 마음 더 들어요.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킬리안 음바페 그리고 손흥민. 하나, 둘, 셋. 음바페. 유민. 음바페 손흥민 우리 오크네요. 네. 알고 있어요. 그 음바페 1등. 네, 교환학생들 덕분에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환학생으로 상지대에 오게 돼서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를 다니며 느낀 총평이나 소감, 혹은 이제 곧 뵈러 갈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한마디씩 영상 편지처럼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Moi je veux remercier quand même mes parents et notre école française qui nous permet quand même de venir jusqu'ici et de vivre plein d'expériences exceptionnelles avec des gens exceptionnels et on s'amuse beaucoup ici en tout cas. Moi ma famille me manque beaucoup mais je suis très contente d'être ici. Je remercie notre école et ma famille d'être ici mais aussi beaucoup nos professeurs qui nous ont aidés et nos buddies qui nous ont bien accueillis. C'est grâce à ça qu'on a vécu beaucoup de moments avec beaucoup de personnes différentes. Oui. Ok. 저는 뭐 부모님 특히 엄마는 그 한글 배우는 거 조금 시작했으니까 근데 아마 이런 거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한테 아버지 아빠한테 큰 오빠한테도 진짜 고맙고 저를 항상 응원했고 너무 감동이에요. 그리고 저는 4학년 학생이라서 이번에 제 마지막 교환 학기라서 그래서 아주 귀엽고 좋은 후배들 보낼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네, 그성지대학교 감사합니다. moi je voudrais remercier mes parents tout d'abord, mais également les professeurs en France et en Corée qui nous ont énormément accompagnés. J'ai réalisé mon rêve, je suis partie vivre en Corée et j'ai vécu les 4 mois les plus beaux de ma vie. 감사합니다. 혹시 성지대학교의 교환학생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꼭 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à bientôt. À bientôt.